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침착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성이 끌려왔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런 사람은 도움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쓰셨고요.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썩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뭐 확실한 현행범에다가 확실하게 성경적인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으냐 말이냐 뭐 이런 회의석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었고 너무 확실한 성경 말씀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경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것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간단하게 돌로 쳐 죽으면 끝입니다. 정죄받아야 될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자주 기억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평생에 자기가 한 절 묵상하고 한 절 그걸 가지고서 남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구절이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둘을 다 소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게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의 삶은 참 척박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참 불쌍합니다. 살아가면서 교회의 약점도 있고 이렇게 가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그런 경우를 만나고 그런 경우에 신앙인들이 교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사람들 적어도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학 교수들입니다. 이게 자기들의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사람을 죽이는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있었을까? 죽이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동시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코너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에 눈이 더 발달되어져 있을까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나가면서 휴지를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커피를 마실 때도 잠깐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먼저 하십시오라고 양보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는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약점을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많다. 기왕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선한 것들을 바라보고
은혜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더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시간은 훨씬 더 삶도 훨씬 더 따뜻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 밥 먹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교회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생을 사람을 옥죄는 그런 일에 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2000년대 임직해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응용하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목회하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참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 학생 운동을 하고 또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어떤 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삐딱하고 이런 것들을 잘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성도님들에게도 현대교회의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민교회의 약함, 모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었었습니다. 부임하고 한 2년 가까이 교인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 다들 맞지요.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니까 항상 내 옆에 있는 다른 집사님이고 장로님들의 이야기니까 기분 좋았겠죠. 목사님 잘하신다, 그저 공격해라, 잡아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제가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거예요. 아, 선생님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를 닮아 아주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무엇 하나 회의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아주 날카롭게 좋은 말로 하면은 아주 샤프하게 되는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은 아주 어떤 틈새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양육해서는 이들이 절대로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때 제가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메시지의 전체적인 방향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목회자를 따라 메시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설교관으로서 연구한 것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죽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우리가 이렇게 돌봐드려야 됩니다. 어떤 주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졌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선생님은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의 판단은, 당신의 재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하는 행동을 보면요 특이한 행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6절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두 번 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다시 쓰여져 있죠. 8절에도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막 그런 어떤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무엇인가 몸을 굽혀서 또 허리를 굽혀서 그냥 손가락으로 바닥에 긁다가 무엇인가 글을 쓰시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본들을 보면 여기에다가요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들은 척도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시는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쓴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몸을 굽히사 몸을 굽혀 이 말씀을 6절과 8절에 두 번 거듭 반복해서 쓰고 계시지만은 그 땅바닥에 쓰신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이하죠. 아니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을 쓰셨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실 거라면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데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본문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사정을 쭉 보면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그런 어떤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고소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명을,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죄명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 같은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땅에 썼을 것이다. 왜 땅에다가 고소한 사람들의 이름을 썼느냐? 그 이유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흙에다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본문은 특별히 6절은 어떤 사건에서는 주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 돌로 맞아 죽어야 쌉니다 하고 막 대들고 해석하셨을 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예 깡그리 무시하시고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쓰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어야 그래야 이게 앞뒤에 흐름이 맞는단 말이에요. 쓰신 행위는 되게 강조하면서 쓰신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쓰셨는지 그 내용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고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자세에다가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중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득달되고 있었을 때 주님은 허리를 굽혀서 그냥 조용히 글을 쓰고 계셨다. 그냥 허리를 구부리셨다. 그런 모습이 이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 기사를 뿌리로 해가지고 한국의 모 목사님의 아들이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돌을 들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그곳에 모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과 유명인의 이름을 하나씩 쓰기 시작했다.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 인용해 드립니다. 전병욱, 이봉현, 김기동, 김혜성, 고은, 이윤택, 오달수,
안택은, 안희정, 김기덕, 그 다음에 조희완, 한민삼, 뭐 이렇게 이름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숨은 죄가 드러난 것을 본 목회자와 신학자와 지도자들은 하나씩 손에 쥐어둔 돌을 버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난다. 어른부터 지도자부터 유명인부터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글을 썼는데 한국교회에 성폭행과 가게 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정병우, 이동현, 김기동, 김혜성, 고은, 안희정, 안태근 뭐 이렇게 쭉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용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닥에 사람들의 이름을 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글자 그 내용보다 주님이 땅에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쓰시려고 했다 혹은 무엇인가 쓰셨던 그 행동 자체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마침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일어나, 7절에 나오죠.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오. 주께서 하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원리를 교회에다가 적용해버리면은 그럼 교회 안에 당회가 어떻게 치리를 하느냐, 노예를 어떻게 치리를 하느냐, 총회를 어떻게 치리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치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타당한 질문을 도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구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더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 하나둘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그 글을 내용을 보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몸을 굽혀서 글을 쓰시는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반응한 것도 땅바닥에 쓰신 그 허리를 굽혀서 무엇인가 쓰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하신 그 행동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왜 이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행동, 그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소개하고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돌을 놓고 물러간 것도 주님이 쓰신 글의 내용하고 전혀 무관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주님이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 계속 쓰시고 계셨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당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행동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허리를 굽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허리를 굽혀서 그 허리를 굽힐 그 모습 속에서 그 가난한 여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을 당신이 위에서 덮어주고 그래서 내가 돌에 맞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까?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내주고 모든 것들이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면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끝마쳤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정을 가만히 훑어보는데 주님께서 이 여성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 여성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에서 그 여인이 맞아야 될 그 죄값을 자신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여성의 간음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그저 혀를 통해서 그저 언어로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괜찮다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은 너에 대한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때의 행적들을 우리가 그것도 보면요.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30대 초반이면 그렇게 사람이 힘이 빠진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 중이든 다른 젊은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 군인들이 일을 만들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을 만큼 없을 정도 그렇게 많은 매질을 당했고 이미 그분의 몸이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야말로 똑바로 서지 못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몸을 굽혀서 겨우 비틀거리며 나무토마 하늘을 짊어지고 가시다가 그것마저도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시고 쓰러지는 그래서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당신이 허리를 굽혀서 이 여성이 맞아야 될 모든 돌을 맞아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생애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숲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한 마리 비둘기가 급하게 날아와서 이 수도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수도사가 이 비둘기를 품 속에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가니까 내가 한 마리 날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던 비둘기가 이 사람 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둘기를 나에게 내놓으십시오. 그 비둘기는 내 먹잇감입니다.
절대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안 됩니다. 이 비둘기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수도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둘기 목숨은 중요하고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비둘기를 먹지 못하면 바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수도사가 한 덩이의 고기를 매에게 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다른 고기를 드리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 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비둘기의 무게만큼 조금 더 적지 않게 다른 고기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매를 살려주겠습니다. 수도사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허벅지살을 잘라냈습니다. 허벅지살을 잘라낸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허벅지살을 듬뿍 잘라서 저울 위에 놓고 한쪽에 비둘기를 얹었습니다. 근데 비둘기 월등히 더 무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허벅지살을 또 움푹 패어서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균형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얹었습니다. 아직 무게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잡았습니다. 올렸습니다. 아직도 비둘기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왼쪽 팔도 잡았습니다. 얹었지만 여전히 비둘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는 자기의 몸 전체를 저 위에 올리니까 비로소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런 비둘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무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은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미물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으라 그렇게 해서 구원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세상 모든 이 모든 물질의 원소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토록 존귀한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의 결과 평생 동안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시기 안에 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피로 살리신 그 영혼들을 목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 성도들에 대한 실망.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죄하기에 너무 빠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몸을 굽혀서 우리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 대신에 너무 쉽게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단죄하는 그런 걸음이, 그런 언어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이 취하신 그 길인 겁니다. 엎드려 정죄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을 산으로 내가 감싸고 세상이 돌로서 저 사람을 친다면 내가 그 돌을 맞아줄 것이야. 내가 그 돌을 짊어지고 갈 것이야. 그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퇴를 하셨든 현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정말 내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왔구나.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번 믿음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거부하는 주님의 강렬한 몸짓, 그것은 바로 구부려진 모습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죄와 심판 대신에 구부려진 허리를 그 허리로 십자가를 지고 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복음이 우리의 남은 삶을 널리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